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것만 컨트롤 되는 거죠? 네,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것만 라우터 안에 들어있는 여기 네, 아, 저희 이 안에 있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장비들은 다 그렇게 해서 이제 화면을 볼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건 진짜 굉장하죠. 이게 어떻게 된 거라면 이게 재밌어요. 이게 그냥 된 게 아니고요. 이게 일반인이 만든 겁니다. 참고로 이 디스플레이는 일반인이 만들었어요. 일반인이 만들어서 여기 익스텐션에서 원래 추가를 했던 부분이에요. 지금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웹 컨트롤러라는 게 추가돼 있죠. 이제 보시면 이건 지금 눈에서 그냥 깔아서 들어온 건데 이게 아까 제가 봤죠 코어라는 개념이 되니까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마음대로 새로운 걸 창조할 수 있어요. 창조할 수 있어서 여기다 아까 제가 말했죠 시계 뭐 이런 걸 통해서 얘를 조작할 수 있게 한 사람도 있고요. 현재 원래 이 디스플레이는 여기에 익스텐션에 들어있던 어떤 메뉴 중 하나인데 눈이 잘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이거 샀게 가지고 샀습니다. 그래서 디스플레이에다 넣었어요. 그러니까 얼마든지 무궁무진하게 계속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. 이게 말 그대로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까 말했 시계에 차고 아침에 일어나면 음악을 나오게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활용이 가능해요. 날씨 정보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날씨 프로트를 하면 날씨에 맞춰서 내 날씨에 맞는 음악이 나오기도 할 수 있고요. 이게 이제 코어라는 개념이 하나 엎혀지면서 무궁무진하게 프로그램을 개발을 합니다. 이제 이건 이제 웹 컨트롤러는 말 그대로 원래는 눈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야지 컨트롤 됐었는데 웹 주소를 통해서 여기 웹 주소가 있고 웹 활성화 시키면 웹 주소를 통해서 그냥 웹에서도 컨트롤 할 수 있어요. 정말 편리해졌죠. 저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.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세부 세팅에 관한 내용입니다. 세부 세팅에 관한 내용이고 그러니까 바깥에서 지금 눈을 우리 저 사이트만 들어오면 주소만 들어오면 눈을 바깥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? 밖에서도 할 수 있어요. 밖에서 하려면 이제 그거는 밖에서 접속하는 제가 기회가 나는데 전문 용어가 있는데 밖에서 IP를 자기 집에 주소를 직접 IP를 네. 예 하면은 직접 IP는 아니고요. 그게 이제 포트를 열어서 포트를 열어서 해야 되는데 그 포트를 열어서 하면 컨트롤 가능합니다. 밖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. 네.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용어가 좀 밖에서 들어와서 이제 컨트롤하는 그 용어가 이제 네트워크 용어가 있는데 그걸 이제 공유기에서 설정해 줘야 된다. 그러니까 우리 거 컨트롤 밖에서 할 수 있게 해주고 설정하고 그 포트에 대한 이 포트를 연결해서 그 포트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. 포트를 얼마든지 가능합니다. 어려운 건 아니에요.